미래통합당이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어제와 오늘 대정부 질문 와중에 여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전 상임위를 장악해서 독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미래통합당이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 배분표도 여러 차례 요구해도 끝내 응하지 않다가 추후에야 제출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대표해서 가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부인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그리고는 보이콧을 하는 반복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불참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모든 상임위원장 네, 민주당에 넘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던 미래통합당이 여당에게 상임위 독식이다, 입법부 장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사법부 장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법부 이수영 독립을 네,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경제 부문 대정부 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수영 의원님께서도 오늘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그런 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으로서 우리 이수영 의원님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잠깐만 좀 참아주시는 것도 미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도 오늘 대정부 질의의 취지에 맞는 그런 그 질의를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정부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짧게 마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상 발언이 아닙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말씀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처절하게 지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의 개개인의 실명을 거명하며 신뢰할 수 없다, 어디 출신이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다,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가 이렇게 했던 사례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네. 흔들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수영 의원님 본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지금 쓰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정부 질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